전국 휘발유 값이 리터당 2,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돈의 가격은 일주일 새 7.6%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강원도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어제 기준 리터당 1,978원으로 일주일 전인 1,838원에 비해 7.6% 올랐습니다. 국내 휘발유 가격은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개최 기대 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 영향과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 여파로 향후 가격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